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제 고향 진주에서 저희 친언니한테 나눔받았는 거 자랑도 할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박스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우, 이거 막 부서질까 봐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가지고 왔는지 지금 아이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 팬더 고무나무. 팬더 고무나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팬더 고무나무 아래에는 지금 보시면 또 제라늄. 또 제라늄이 또 색깔별로 해서 있고요. 많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봉입니다.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니깐요. 오. 아이고, 내면서 떨어뜨렸습니다. 보시면 용월이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조심조심 든다고 했는데, 든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이거는 연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고 고수님들 이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희 집에도 똑같은 게 이게 하나 더 있긴 있는데 프린티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 떨어져 버린 우리 집 용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 박스에는 봉다리 봉다리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너저분합니다. 안에는 캉캉이 있나 봐요. 캉캉도 보여드릴게요. 캉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채 갖고 왔어요. 얘는 캉캉. 목대가 장난 아니죠. 얘는 이제 만년초. 보시면 이제 만년초가 좀, 이거는 만년초는 나눔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개발선인장.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연봉이 아니고 뭐 얘는 양쪽으로 다 놨네요. 아이고 용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사 같은데 이거는 언니 몰래 살짝 뜯어왔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원종 백월령이죠? 얘는. 저희 집에 앞전에 있던 게 녹았더라고요. 연봉 아가들. 콩나래 심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자보. 언니 집에는 자보도 되게 잘 된다고. 여기도 또 연봉이 있네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게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뽑아오고. 아이고, 이거 심는 것도 정말 일일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출근하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제 아이 같은데. 아이고. 만손초가 너무 많습니다. 얘는 연봉
연봉 여기 잎이에요. 연봉 잎이 이렇게 뿌리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조그만한 아가들도 있어요. 이제 이 꽃이 할 것들. 얘도 잡어. 개발선인장. 얘도 잡으네요. 이거는 옆에 있던 건데, 언니가 그냥 이렇게 뜯어준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만선초.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이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신비둥 같은데, 신비둥. 그리고 고무나무, 아이고 흔들렸네. 고무나무랑요, 보시면 고무나무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 맞게끔, 저희 집에는 좀큰 나무가 많아요. 요거는 업투샤 같은데, 그렇죠? 업투샤. 업투샤로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업투샤. 자, 얘 이름 아시는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업투샤. 얘는 장미허브네요. 이렇게 그냥 화분에 심으려고 무겁기 때문에 화분 채못 들고 오고요. 지금 이제 꽃길이만 화분 채 들고 왔고, 또 여기에 봉지에도 또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드러내야 되는데요. 자, 용을입니다. 얘도 장난이 아닙니다. 밑에는 만선초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만선초. 아이고, 캉캉이 떨어질 것 같아. 연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자, 활짝 울고 있는 건 이거 봐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언니가 다른 사람 나눔한다고 이렇게 해서 넣어놨던 거. 아이고, 내 동생 줘야지 이러면서 언니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업투샤. 아이고, 업투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니 집에는 업투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요렇게 또 잎꽂이 할수 있게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조심조심. 그리고 이제 나눔할 장미 허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장미 허브. 아이고, 이거는 이틀 전에 언니가 뭐라 하면서 이걸 뽑아준 건데, 뭐다 시들어 버렸네요. 뿌리째 뽑아준 건데,
어머나, 어머나.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얘는 얼른 물에다 담가야 될것 같아요. 차에다가 이틀 동안 냅뒀다가 제가 지금 이제 또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도 또 용을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용을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들 막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꼬부랑꼬부랑. 되게 지저분하다, 그쵸? 좀 이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패갖고 오다 보니까 상태가 조금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우, 막 지금 맡다 꺼집어냈더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제가 또 이쁘기보다는 뭐 지금 있는 화분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심어가지고 저희 언니 집에서 가지고 온 꽃길이에요. 이 장미 허브는 나눔할 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들 해서 다또 심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언니 집에서 가지고 왔는 거 여기까지 하고 또 예쁘게 심어가지고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